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무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확인해 볼 부분은 바로 나토 관련된 부분인데요.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나토란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회원국들을 보호하는 기구를 의미를 하고요. 북미와 유럽 국가들 32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나토의 본격적인 회원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나토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이 돼 있었던 폴란드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의 GDP 무려 3%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력 세계 1위인 미국 같은 경우도 3% 가까이 현재 국방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00조 원을 국방비로 지출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국가들의 총수들이 모여서 추가적인 간담회를 이어간다. 그 자리에서는 방산과 관련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방산 관련주들 나름 방긋 웃는 한 주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도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해왔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루마니아 국방부와 함께 1조 원이 넘는 수주 규모 소식을 전해오면서 어제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 매출 그렇게 기대해보지 못했을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시장 컨센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도 긍정적인 부분에 제시를 해줬고요. 또 이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어제 폴란드와 함께 이 K2와 관련된 신규 계약 체결서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세를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서는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동일하게 2분기의 실적도 시장 컨센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는 5만 원 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장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나토를 통해서 물론 방산주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선물을 우리 시장에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회담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동맹을 지속하겠다라는 협력을 받아왔다라고 하고요. 이 ASML과 관련된 기업에 이 네덜란드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협력 소식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체코와 관련된 원전 수주 소식으로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가파른 오름폭 지속적으로 키워왔었죠. 그에 대한 확신이라도 받는 것처럼 신규 원전과 관련해서 체코 대통령이 한국 기업과 함께 하길 희망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원전 주에게까지도 긍정적인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는 나토 정상회의 끝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